오케이, 검사 볼펜으로 매겨주시고요. 자, 분사는 뭐 거기 1과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3학년 1학기 1과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분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한다는 것들이. 다음 밑줄 부분에 쓰임이 보이와 같고, Do you know the smiling girl? 오케이. 그래서 미소 짓고 있는, 그래서 얘는 일단 1번이냐 2번이냐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부터 먼저 따졌을 때, 얘는 당연히 동명사가 아닌 현재 분사이고, 현재 분사란 얘기는 미소 짓다라는 말이 ing 붙여서 미소 짓는이라는 뭐가 됐다라는 얘기라고 늘 얘기했죠.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명사 수식이나 또는 동사가 되는 방법이죠. 동사가 된다. 동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비동사랑 합쳐져서 진행형을 만든다든지, 뭐 she is smiling 하면은 그것도 분사죠. 똑같이 그냥 미소 짓고 있는 중이다.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분사가 동사가 되는 방법은 have 플러스 pp가 돼서 완료시제를 만들거나 be 플러스 pp를 해서 수동태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 어쨌거나 쓰임이 같은 것을 물었는데, 일단 1, 2, 3, 4, 5 중에서 무조건 탈락은, 동명사는 무조건 탈락이겠죠.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만약에 여러 개 나온다면 지금과 같이 뭐를 수식해 주는 녀석이라 된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녀석이라 해야 되겠죠. This is a nice sleeping bag.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겠죠. 이것은 멋진 잠자는 것을 위한, 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냐면, sleeping bag은 뭐하고 똑같다? bag for sleeping이라 했죠. 잠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란 뜻이니까. 얘는 일단 동명사니까 무조건 탈락인 거죠.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내 취미는 동전 수집화, 는 것이다. 것이다 됐죠. 동명사고요. 절대 답이 될수 없고요. Asking for help is not necessary. necessary의 뜻이 뭐예요? 필수적인 이란 뜻입니다. necessary는 형용사고요. 동사형은 뭐가 있다? need가 있죠. need. 동사나 명사죠. need는 필요 또는 필요하다라는 동사고요. need의 형용사형인 necessary입니다. 그러면 ask for가 요청하다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동명사고요. This washing machine doesn't work. 뭐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washing machine도 washing을 하고 있는 머신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을 위한 washing하. 그러니까 1번하고 똑같이 bag for sleeping 하듯이 machine for washing인 거죠. 뭐 나머지 다 동명사네요. 현재 분사 중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따로, 뭐 현재 분사가 여러 개 나와서 명사 수식하는 걸 고를 필요도 없겠네요. The boy is watching an exciting한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을 시청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도 얘도 현재 분사죠. 얘도 현재 분사고, 여기에 이렇게 합쳐져서 보고 있는 중이다. 얘도 현재 분사. ing가 한 문장에 두번 나왔는데 둘다 현재 분사인데 하는 역할은, 얘는 명사 수식, 얘는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와 같이 첫 번째 문제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구분할 줄 아냐, 둘중 뭐냐,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함을 골라라. Suzy was bored of doing the dishes. 오케이, be bored of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뭐뭐를 지루해하다라는 수거겠죠. be bored of.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내고 싶은 거는 요런 부분이 제대로 쓰였냐, 이런 거겠죠. 뭐 이것도 볼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랑 관계없는 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지는 설거지하는 것을 지루해 했었다. 그 보어가 지루하게 하던데, 지금 수지가 지루함을 느끼니까 ing형이냐 아니면 pp형이냐 해서 지금 맞게 쓰여 있는 거죠. We were exciting at the final match. 오케이, 이게 틀렸죠. We were excited 해야 되겠죠. Be excited at이죠. Be interested in 하고 비슷한 뜻. Final match가 뭔 뜻이겠어요?
결승전이죠, 결승전. 파이널 매치. 파이널에 하는 매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해, 뭐 했다. 결승전에 열광했다. 익사이티드 되었다. 치겠고요. I went 했다.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recycled art show.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쓰였냐? recycled는 recycle로부터 왔는데 recycle의 뜻이 뭡니까? 재활용하다죠, 재활용하다. 그러면 왜 여기에 이 녀석은 recycle ing형이 아니고 왜세 번째 pp형이 되었냐? 여기에 recycled art show에 가면은 재료 뭡니까? 뭐 한때 쓰레기였던 것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만든 것들을 전시해 놓는 거에 갔단 얘기죠. 재활용 예술 작품 쇼에 갔단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아트는 재활용을 한 거야, 재활용이 된 거야? 재활용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트는 아트인데 어떤 아트? 재활용하는 아트가 아니고 ing의 아트가 아니고 당한 아트니까 여기에 ed형입니다. 그러니까 얘 뭐로서 과거 분사로서 분사가 하는 일은 명사 수식과 그 다음에 동사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제대로 되었냐 이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board가 맞냐? recycled가 맞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밑에 Tom was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과 가지다죠. 보드게임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녀석 제대로 쓰였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 falling leaves makes me sad. 여기서는 falling leaves가 맞게 쓰였냐. 자, 이거는 수업하면서 fallen leaves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fallen leaves도 있고 falling leaves도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가지고 뭐뭘 집어던지면서 이거는 falling leaves고 이건 fallen leaves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일단 fall의 뜻이 뭔데 떨어지다죠. 그러면 지금 falling leaves의 뜻은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이란 말이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이 이건 뭐 지금 틀렸죠? 문장이. 그렇죠? 얘도 틀렸네요. 얘는 틀린 이유가 어법상 어색한 거두개 있네요. 맞습니까? 답두개 골랐죠?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분사니까 그 제목을 비춰서 생각한다면 틀렸. 여기 답 뒤에 보면 2번이 답이라고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5번도 분사는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아니지만 누가 틀렸어? 여기 makes가 틀렸죠. The falling leave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day잖아, day. 그렇죠? 맞습니까? 어쨌든 얘도 틀렸네요. 얘는 동사가 잘못 쓰였죠, 형태가. 그래서 얘가 답인데, 얘는 오타입니다, 오타. 맞습니까?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이라고 할수 있죠. fall 하고 있는 나뭇잎들이니까 falling leaves가 day가 make me sad. 나를 슬프게 만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falling leaves하고 fallen leaves는 falling은 뭐 동명사일 때 설명 안 합니다. 현재 분사일 때만 설명합니다. 현재 분사라고 그랬고 fallen은 과거 분사라 했죠. 그럼 현재 분사는 형용사인데 어떤 느낌의 형용사라 그랬냐? ing형 현재 분사는 어떤 느낌의 형용사라고 했냐면 진행적이면서 능동적 느낌. 진행적이란 얘기는 어떤 동작을 뭐를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능동적이란 말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라 이 말이고요. fallen 예를 보고는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진행적이 아니고 완료적이고 수동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든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 맡긴 무슨 시다? 입장 맡긴 어떤 시라고 설명했던 게 수동적이란 얘기고요. 그 외에도 have 플러스 pp를 써서 무슨 시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완료 시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fallen leaves는 무슨 뜻이냐? 이미 떨어지는 행동을 뭐한? 이미 떨어지는 행동을 완료한 나뭇잎들. 바닥에 이렇게 가을 되면 떨어져,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도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은 뭐고? falling leaves고, 떨어지는 행동을 완료해서 이미 바닥에 깔려있는 나뭇잎은 falling leaves가 아니고 뭐다? fallen leaves라고 할수 있고, 지금 뭐,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 나를 슬프게 만든다고 얘기할 때는 가능한 표현인 거죠. 근데 얘 때문에 틀렸고요.
뭐 맞을 뻔 했는데 오타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3번. 자, 어쨌든 2번 문제는 뭘 알고 싶은 거냐? 동사가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PP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ING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PP형이 올자리냐, ING형이 올자리냐,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을 해놓고, Because he is busy, he cannot help you. When he saw the movie, he was moved 대신에 T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If you read the letter, you will be happy. Though the jeans are cheap, they are nice. While I took a walk, I met my friend. 뭐 얘부터 볼까요? 4번. Though가 뭔 뜻이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으로 뭐에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 양보에 무슨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부사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f you read the letter. 자, if가 만약이란 뜻도 있고 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야, 만약이야, 만약 네가 편지를 읽는다면 이거 만약이란 뜻이죠.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을 보고 뭐에 무슨 절 조건에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것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부사절은 어떤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부사절은 친절 버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해석하기가 쉽죠. 그러면 부사절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부사절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게으른 놈들이 나타나서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분사라는 파트가 크게 둘로 나뉜다 했어요.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현재 분사 ing나 pp형 과거 분사가 뭐할수 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쭉 하다가 갑자기 부사 절을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다? 뭐에 대한 얘기?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1번하고 2번은 ing나 pp형이 명사를 수식하거나 동사가 되어서 뭐 어쨌든 뭐 진행형이나 뭐 현재 완료 시제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형용사 역할한다는 얘기가 1번, 2번이고요. 3번은 분사 구문 전혀 다른 얘기. 부사 when, where, how, why나 만약라면 비록 뭐뭐지만 그가 바쁘기 때문에 그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면 바쁜 사람하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같죠. 칼질 몇 번? 두번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동사를 being busy, he cannot help you라고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 being이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being까지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busy, he cannot help you까지도 됩니다. 분사는 결국 형용사다. 이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being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he saw the movie, he was moved. 자, 여기 moved가 뭔 뜻이겠어요? 그가 영화를 봤을 때 그는 뭐 했답니까? 그는 뭐 했다? 그렇죠, 이거죠. 감동을 시킨 거야,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 받은이었죠? move가 움직이다 말고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같은 뜻은 뭐였다? touched라 했죠. touch가 만지다라는 뜻 이외에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he was touched. 그래서 그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감동 받았다. 언제 받았니? 그러니까 여기에 영화를 본 사람하고 감동 받은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번 하면 되겠고 동사의 형태를 seeing the movie, he was moved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영화를 봤을 때 감동 받았습니다. 뭐 이것만 보고 뭐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감동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걸 막으려면 조금 친절 버전 뭐로 어떻게 분사구문 만들기도 한다. When seeing the movie, he was move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를 살려놓으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더 쉽죠. 그다음에 if you read the letter,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다면 행복해질 거라 그랬는데 읽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행복해질 사람이 같죠. 주어가 같단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부사절 말고 다른 부분 있죠. 부사절 말고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 그런다. 무슨 절이라 그랬어요? 주절이라 그랬죠. 주절, 메인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지금 칼질 두번 한다라는 얘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려버리겠죠? Reading the letter, you will be happy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hough the jeans are cheap, 비록 청바지들이 어떻긴 하지만 값이 싸긴 하지만 청바지들이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jeans하고 day가 같으니까 얘 날려버리고 being cheap이라고 하면 되겠죠. Being cheap, the jeans are nice. Being을 생략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책하는 동안 친구 만났다죠? 그렇죠? 그러면 산책하는 동안 산책한 사람하고 만난 사람하고 갔죠? 날려버리고 taking a walk, took를 taking a walk, I met my friend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답은 지금 뭐냐 하면 답은 4번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는 안 배웠냐? Being을 뭐할수 있다는 건안 배웠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책에 안 나왔죠. 그래서 being cheap 해야 됩니다. Being cheap, the jeans are n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결해야지. 아, 이게 답 되는 거? 됐습니까? 이것도? 아, 이거 참는 거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해는 됩니까? 왜 그런지 답이? 오케이. 여기서 1번 The girl bore a red hairpin is Minon's sister.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아마 이 말부터 할 거예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이 얘기 하겠죠? 그쵸?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Minos' sister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소녀가 있고 빨간 헤어핀이 있는데 여기에 또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인 거야? 빨간 헤어핀을 착용하고 있는 소녀는 그녀는 안만 길어봤자 그녀는 미노의 여자형 되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빨간 헤어핀을 착용하다는 wear a red hairpin이죠. 근데 얘가 착용하다가 아니고 착용하고 있는 이란 뜻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wearing 해야 되겠죠. The girl wearing a red hairpin is Minho's sister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the girl하고 wearing 사이에 뭐가 생겼다? who is가 생겼고 얘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girl who is wearing a red hairpin is Minho's sister. 두 문장을 분리하면 the girl is Minho's sister and she is wearing a red hairpin. 이두 문장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o가 and she의 역할을 하고 and가 두 문장을 관계를 맺어주고 she가 대명사니까 얘를 보고 이 who를 보고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다.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할 수 없었지만 뒤에 is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는 그 문법.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felt bored during the movie. 오케이, bore가 당연한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during the movie의 뜻이 영화를 보는 동안, 영화 동안이니까 during 뒤에 어떤 것만 나온다고 했죠. during 어떤 거. 뭐 우리말 쓸 때는 영화 보는 동안. 그러면 지루함을 느꼈으니까 Kevin felt bored 해야 되겠죠. 얘가 지루하게 하다죠. bore가 지루하게 하다. 그럼 케빈이 지루하게 한 겁니까? 지루하게 하는 걸 당한 겁니까? 그래서 PP형이 와야 될 자리예요. felt bored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얘 대신에 뭘 바꿔 써도 똑같은 뜻이다. 얘가 어차피 어떤 시니까 어떤 시 하다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Kevin was bored 해도 똑같죠. Kevin은 지루했다, 지루함을 느꼈다나 지루했다나 똑같죠. 의미는 똑같은 의미다 거의. 그 다음에 칼질하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얘기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Juliet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요. She는 is 줄리엣 이 문장인데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는 부분에 어떤 시가 들어있는 거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녀. 그러면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뭡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토크 라우드이죠. 그러면 더 걸이 토크를 합니까? 토크를 당합니까?
토크를 하죠. 그러면 the girl talking loudly. 고민의 말이 여기 되어 있는 거죠. Is Juliet. 그러면 the girl하고 talking 사이에는 당연히 who is가 생겼던 거죠. The girl who is talking loudly is Juli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뭐해라 그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있죠. 이거 암만 길어봤자 목적격이니까 목적격인데 여러 개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뭡니까? them인 거죠. Be careful of them 이 말이죠. Be careful of them. 그것도 조심해.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그것들인데 깨진 창문이죠. 그러면 일단 break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break의 뜻이 깨다죠.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 올 단어가 윈도우즈를 꾸며야 되는데 윈도우즈가 브레이크를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당연히 브로큰 해야 되겠죠. Be careful of those broken windows. 그래서 분사가 뭘 수식하는 경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죠. 계속해서 가만 보니까 1번하고 똑같은 문법이 뭐냐면 1번하고 똑같은 게 일단 완전 똑같은 건 3번하고 완전 똑같죠. 일단 똑같은 점첫 번째 분사가 뭐를 수식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점에서 똑같죠? 1번하고 3번은 똑같이 분사가 게다가 뭐 the girl이라는 똑같은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둘다 무슨 분사로서? 현재 분사로서 the girl이 토크를 하는 거고 능동이고 the girl이 where를 하는 거고 능동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과거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 ing형이 꾸미고 있는 점이 똑같죠. 그 다음에 4번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데 4번도 비슷한 점은 뭐를 꾸며준다는 점에서 똑같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근데 차이점 첫 번째는 1번하고 3번은 어떤 시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간 경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어떤 시가 한 단어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똑같이 어떤 창문 깨진 창문 앞에서 뒤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윈도우가 브레이크를 한게 아니고 당했으니까 ing형이 아니라 pp형으로 공인을 받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2번은 완전 다르죠. 2번은 분사가 모두 할수 있다.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동사도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 배울 때 배웠던 거냐? b 플러스 뭡니까? b 플러스 pp죠.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뭐라고 볼수 있다? 수동태인 거죠. 그렇죠? 볼가 지루하게 하다라며. 그러면 지루하게 되었으니까 pp형 와서 얘는 뭐가 된 거다? 동사가 된 거고 분사가 된 거고 그 중에서도 무슨 분사? 과거 분사가 동사가 될수 있는 방법은 뭐 플러스 뭐하고 have 플러스 pp하고 be 플러스 pp라는 얼마 전에 배웠던 수동태 현재 완료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있습니까? 이건 뭐였어요? 똑같은 문제야.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I felt my legs shaking a littl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그러니까 ing는 일단 1번이냐, 2번이냐,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현재 분사라면 뭐하고 뭐가 있다? 명사 수식,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어떻게든 뭔가 뭐 앞에 뭔가를 쓰는지 해서 뭐가 되느냐 동사의 일부분이 되거나 이거를 본다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일단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일단 1단계가 이겁니다. 이거부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얘가 2단계 이렇게 될 건데요. I felt 했죠. 난 느꼈는데 my legs가 뭐 하는 것 떨리는 것 그렇죠. 어찌 떨리는 것? A little은 여러분의 1학기 1과 유닛 1, 레슨 1에 나올 단어인데요. 약간,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 하고 있죠? 그렇죠. A little, 약간 떨리는 것. 나는 내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뭐 했다? 느꼈다니까. 얘는 뭐 했다? 동명사다, 이 말이죠. 이 중에 동명사를 찾아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면 나는 실력이 없는 선생이죠.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자, 이거 뭐할때 설명했느냐 하면은, 자, 얘를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 동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다리가 약간 떨리 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뭐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를 동명사라고 막 합니다. 선생님, 이거 나는 내 다리가 약간 떨리 는 것, 그것을 느꼈다잖아요. 무엇을 느꼈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어? 그래? 그러면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거 안 맞기로 봤자 이시냐? I felt my legs 이십니까 이게? 아니죠. 그렇죠? 해석은 떨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도 되지만 얘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이 동사 무슨 동사라면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얘를 보면 얘도 떠오르죠. 얘도 떠오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무슨 동사? 지각동사라고 하는 형태죠, 이 동사. 그렇죠? 우리 너할 때, 형식 배울 때, 5형식 할때 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형식에서 무슨 동사가, 지각동사가 무슨 어를 가지고 나서, 목적어를 가지고 나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기에, 그러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일단은 뭐를, 뭐부터 들고 와야 돼? 동사부터 들고 오죠. 동사부터 들고 와서 얘 동사를 그대로 쓰든지, to를 붙이든지, 아니면 ing로 바꾸든지, 아니면 pp형이 되든지 해야 된다는 걸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shake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shake의 뜻이 무엇 무엇을 흔들답니까? 아니면 흔들리답니까? 얘는 둘다 돼요.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흔들다도 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문법적 용어라면 뭐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흔들리다라는 무슨 동사도 된다? 자동사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다? 흔들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래서 나는 느꼈는데, 끊어읽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끊어읽기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내 다리를 느꼈다? 약간 떨리고 있는 나의 다리를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약간 억지스럽지만. 왜 그렇게 하기로 했냐면 얘가 뭐가 아니고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는 사실을 선생님 저 알고 있어. 얘 현재 부사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나는 저 약간 떨리는 내 다리를 느꼈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리? 떨리는 다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부사예요. 이 라인을 탄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뭐냐? 저뭐 하고 있습니까? 길어져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뭐 하고 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현재 분사 찾고 그 다음에 명사 꾸며주고 혹시 현재 분사가 두 이상 나오면 그 중에 A냐 B냐 이거 구분하라는 근데 약간 보니까 뭐 있네, 됐습니까? Jimmy was sitting. Jimmy란 사람이 앉아 있는 중이었다. 얘 현재 분사죠. 만약에 얘를 가지고 구분하라고 했으면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 현재 분사에 똑같이 얘랑 똑같이. 얘는 현재 분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어디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냐면 어디에서? 대기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방은 방인데 웨이팅 하고 있는 룸입니까? 아니면 웨이팅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룸입니까? 하면 얘는 웨이팅 하는 것을 위한 방이죠. 동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기와 다른 거네요. 자, 이거는 왜 냈느냐? 아까 얘기했죠.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나는 내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 이거 동명사에 이런다니까? 그럼 1번이 답이 아니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얘 동명사, 아, 둘다 동명사네. 같은 거네. 이런다고.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어. 떨리, 이게 5형식에서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뒤에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쉐이킹도 되고, 다른 형태 하나도 더 된다고 배웠죠. 쉐이킹도 되고, 뭐도 된다고 배웠어요. 쉐이크도 된다고 배웠죠. 뭐는 안 되고, 투 쉐이크는 안 되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현재 문사라면, 여기에 그렇다면 생략된 말이 뭐냐? 위치
그 다음에 felt 보고 my legs 봤으니까 뭐라가 생각했단 말이죠. I felt my legs. Legs는 legs인데 뭐하고 있었던? Which were shaking a little. 약간 떨리고 있는 내 다리를 느꼈다. 현재 분사예요. This lake is full of swimming fish. 그래서 이 호수는 뭐 be full of는 be filled with 하고 같다라는 거 이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이 호수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떤 물고기로 가득하다? 수영하고 있는 물고기죠. 얘 현재 분사고 명사 수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 똑같죠. 현재 분사죠. 현재 그다음 her smiling face makes me happy. 뭐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아까는 make me sad 했죠. The falling leaves. 그래서 그녀의 어떤 얼굴 어떤 얼굴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죠. 미소 짓단데 어떤 얼굴 됐죠? 미소 짓는 얼굴 명사 수식이죠. 현재 분사인데다가 똑같이 swing fish smiling face 현재 분사고요. 게다가 또 라인 똑같이 탔죠. 똑같은 라인으로 가지고 명사 수식하고 있죠. Bob is talking about his girlfriend. Bob은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다. 일단 현재 분사인 건 맞죠? 하지만 얘는 동사의 일부를 하고 있죠. 일단 얘는 현재 분사 진행형이라 가지고 이런 시제를 보고 현재 분사인데 얘는 동사의 일부. Amy is walking on, Amy is a walking dictionary. 이건 별명인데요. Dictionary가 사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느냐? Amy는 어떻단 얘기야? Amy는 어떻다? Very smart하다는 뜻이죠. 걸어 다니는 사전이다. 걸어 다니는 사전. 뭐든지 물어보면 다 척척 대답한다. 그러면 사전은 사전인데, 걷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사전입니까? 걷는 사전입니까? 걷는 사전이죠. Swing fishy, swing fishy, 그 다음에 smiling face, walking dictionary. 똑같이, 어떤 사전? 걷는 사전. 분사로서, 이번엔 동사의 일부분이 아니고, 딕셔너리라는 뭐를 수식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뭐, 어쨌든, 현재 분사. 한 놈만 동명사니까,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각동사 뒤에 동사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동사 원형이면, 뭐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2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억지스럽게 이렇게 해석해서, 쉐이크가 있을 때는, 나는 내 다리가 약간 떨리, 느꼈다. 그니까 그 다음에 ing가 오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 말자 그랬어. 떨리는 내 다리를 느꼈다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which were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그니까 잠깐만요.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방금 그거 맞았나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좋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5번 문제 이거 함정 문제를 많이 나옵니다. 동명사 생각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6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마르게 짝지어진 것은 쌤 why are you surprised겠죠? 그쵸? surprised 뭐 이딴 건안 되고요. 그래서 surprise가 놀라게 하던데 놀라게 되었니? 왜 당했니? 라는 어떤 시죠? 입장 바뀌는 어떤 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왜 놀랐니? 하는 거죠. 왜 놀랐니? 그랬더니 아이가 heard 했는데 뭘 heard 했냐면 some news from Anne. 그쵸? 나는 누구로부터 뭘 들었는데? Anne으로부터 이야기를 뭔가 소식을 들었는데 it's surprising이다.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뉴스 프롬 앤 대신 왔죠. 뉴스 한번 길어봤자
단수죠. 이거 S 붙었다고 이거 복수 명사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거 S가 붙어 있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some 뒤에 some money 되잖아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 올 수 있죠. 그래서 the news from and is surprising 올랐다. 그러니까 뭐 이거 ing 형이냐 ed 형 형용사냐 그거에 대한 얘기죠. 1번 하면 되겠고요. 둘 다 하는 역할은 똑같이 비동사 뒤에 왔죠.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분사가 뭐도 꾸밀 수 있지만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의 일부가 됐다? 동사의 일부가 된 거고 얘는 수동태인 거고 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게 하는 놀라게 된 look 봐라 this is a pop-up look 팝업북 뭐 여러분도 꼬맹이 때 가지고 있어 본 적 있죠? 펼치면 뭔가 갑자기 뭐 성 같은 게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있는 거 있죠? 어 이건 팝업북이야. 어 it's very interesting. it이 뭐 대시 왔기 때문에 더 팝업북 대시 왔으니까 팝업북이 어떤 감정을 들도록 만들겠죠? 그니까 오케이 여러분들도 시험지에 이런 표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눈으로 좀 그만 푸세요. It's very interesting. Are you interested in pop-up books? 너 pop-up book에 관심 있니? 어? 관심 있니?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6번하고 7번하고 ing형 들어갈 자리냐, ed형 들어갈 자리냐를 묻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맞았나요? 다 알고 맞은 거예요. 이거 현재 분사라는 거. 그냥 이 동명사를 해석하면 딱 좋아, 이거. 근데 절대 해석까지 보고 하면 안, 돼, 안 되는 게 그런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됐습니까? 그거는 너 동명사로 봤지? 널 있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했냐? 너 일단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해서 동명사인데 뭐 현재 분사. 아무 생각 없었어. 이렇게 안 찍는 거야. 이렇게. 자, 5번 문제에서 저게 현재 분사라는 건 제가 진짜 많이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고. 떨리고 있는 내 다리라 했어요. 지각동사. 그다음 8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왜 써야 될까? 뭐 있겠죠. This is a book. It was written by my mother. 오케이, 뭐 뻔하죠? 그쵸? 이것은 책,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제일 먼저 뭐 한다? 각 문장 해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시 될 녀석을 묶어주죠. 그 다음 뭐 찾기? 반복된 거 찾는 거죠. 얘랑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은 나의 엄마에 의해서 쓰여졌다란 얘기죠. 그러면 합치면,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나의 엄마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만들라는 얘기죠. 반복된 거, 얘 뭐로 바꾸면 돼? 어묵이니까. 위치고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미 앞에 있으니까 들어갈 준비 끝. 그래서 합쳐지면 뭐야? This is a book which was written by my mother 되겠죠? 그럼 위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못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비동사 있으니까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written by my m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a book. book은 book인데 뭐 된? book이 쓴 거야 쓰여진 거야 written 당한 거죠. 9번 자, 또 ing야. 진짜 이거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뭐냐 중에 하나.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근데 거기에서 벌써 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현재 분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 수식이냐? 아니면 동사의 일부냐? 여기까지 구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현재 분사가 여럿 나온다면. 됐습니까? 다 현재 분사라면 A냐? B냐를 가리는 걸 수도 있고요. 자, the barking dog never bites. 그래서 뭐? 누가? bark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됐습니까? build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짖는 거.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란 말이죠. 개는 개인데 어떤 개가 안 문다고? 짖고 있는 개. 그래서 얘는 2번의 A죠. 현재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Look at the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를 보라 그랬죠? 어떤 아기? 자는 아기. 그래서 현재 분사 어떤 시였고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이죠. 그 다음에 She told me a surprising fact. 그녀가 나에게 어떤 사실, 놀라게 하는 사실을 알려줬다.
팩트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죠. 이번에 A죠. 명사 수식하는 현재 분사. Be careful with the boiling water. 그래서 뭐를 조심하래요? 끓는 물을 조심하래죠.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끓는 물. 계속해서 현재 분사가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답은 5번일 것 같은데요. 너무 뻔하네요. 그렇죠? I enjoyed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나는 컴퓨터 게임 하 는 것을 즐겼다. 인조이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만을? 동, 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얘는 1번인 동명사. 뭐, 현재 분사, 동명사 구분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작이 as he saw the police officer, he ran away 하고 있죠. as he saw the police officer, he ran away. 일단, 여기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얘부터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거 다시 물어보겠죠. 그쵸? as 하고 나서 번호 몇 개예요? 한 10번은 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as가 있고 이유에 as가 있고 또 뭐 time에 as가 있고 또 뭐 방법에 manner에 as가 있다 했죠. 그니까 reason에 as, time에 as, manner에 as.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럼 여기 as he saw the police officer, he ran away는 1, 2, 3 중에 뭐예요? 애매하죠? 그쵸? 근데 나는 얘로 보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는 뜻이란 말이야, 뭐. 근데 뭐 이거로 바꿨을 수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뭐 이거로 바꿨을 수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은 없어. 저, when he saw the police officer, he ran away 하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he saw.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주어동사 들어있는 거 뭐 문법적으로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죠. because로 바꿨을 수 있으면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 이유의 부사절이라 그러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다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죠. 근데 칸이 한 칸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 10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 이건 분사구문에 대한 얘기죠.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한 놈하고 ran away 한 놈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so는 어떻게 되면 되겠다? Seeing the police officer, he ran away.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겠다. 됐습니까? 봤을 때 그는 달아났습니다. 됐습니까? 분사구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en did he run away? 언제 도망갔는데? 경찰관을 봤을 때. 왜 도망갔는데? 경찰관을 봤기 때문에. 됐습니까? when 또는 뭐 because로 생각해도 되니까 뭐 when이나 why에 대한 대답 어쨌든 부사절이다.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getting some rest you will feel better. 일단 getting some rest you will feel better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 일단 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죠. 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뜻이 조금 바뀌겠죠. 뭐 하다 좀 쉬다죠. 그럼 여기에 해석을 쓰면 좀 쉰다. 여기의 뜻은 너는 기분이가 더 좋아질 거야. 너는 뭐 feel 뒤에 better가 오면 뭐 이게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넌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좀 쉰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가 좋을까? 좀 쉴 때 기분 더 좋아질 것이다 야. 좀 쉰다면 기분 좋아질 거야. 좀 쉬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야. 뭐가 제일 어울려? 쉰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0번하고 1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다만 뭐 한 거야? 하나는 부사절을 분사구문 만든 거고 11번은 뭐 분사구문을 뭐로 바꾼 거야? 부사절로 바꾼 거죠. 이거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다?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다. 됐습니까? 만약 좀 쉰다면 너는 이거는 무슨 문이라 하면서 배웠냐면 여러분들 무슨 문? 조건문이라고 했죠. 여기에 조건 얘가 네가 쉬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인데 여기다 will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if you will get some rest, you will feel better. 여기 절대로 못 넣지 마라. will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will 넣어놓으면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안 돼, 절대로. 됐습니까? will 넣으면 이렇게 해석하면서 틀렸는지 모릅니다. if you will get some rest 하면 만약 네가 좀쉴 거라면 너는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쉴 거라면 기분이 더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됐습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 네. 이거 둘중 뭐냐라는 거 문제 다 걸렸어. 진계 잔은하기 놀라운 사실 모르는 어떤 건 어떤 건 어떤 건 어떤 건 얘는 자동 길어봤자 겉 그것 게임하는 것 구성물에 대해서 중요한 게 확실하게 해. 됐습니다. 자, 여기 B가 있다면 이게 다 되겠지. 뭐 해는 he니까 he is seen 뭐 이런 있었다. 뭐 빙 씬은 될 수도 있어. 빙 씬. 여러분 너도 이거 몰라야 돼. 자, 9번에서 여러분 빙 소를 자꾸 골라서 내가 빙신이 될수 있는 경우를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as he was seen by the police officer, he caught. As he was seen by the police officer, he caught. 아, he caught가 아니구나. he caught 하면 안 되지. he was caught 해야지. 예, 그래서 뭐 했기 때문에 그가 경찰에게 뭐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발견된 거 이건 그가 본게 아닌 거죠. 지금 수동태니까. 그가 경찰에 의해서 못 했기 때문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목격당했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는 뭐 했대요? 붙잡혔단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붙잡힌 놈하고 목격당한 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칼질 두번 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Being seen by the police officer. Being seen by the police officer, he was caught. 이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he가 이 행동을 한 거잖아요. 본 거잖아.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PP형이 아니라 ing형 분사구문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이건 뭐 복사 붙여넣기 했는 문제인가? 이거 정확하게 몇번 문제하고 똑같은가 이거? 5번 문제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이거. 뭘 보는 순간 그걸 알 수가 있어? 얘를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있고 끊어있겠더니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무슨 동사야 이거? 감각동사라고 하지 않죠? 그건 look happy 할때 감각동사라고. 지각동사라고. 느끼는 동사.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끊어있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I smell something burning in the kitchen. Burn 뭐 하다? 타다. 태우다도 되지만 타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냄새를 맡았는데 뭔가를 냄새 맡았죠? 그렇죠? 그러면 부엌에서 타. 나는 뭔가가 부엌에서 타. 는 것을 냄새 맡았다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동 명사겠죠. 그렇죠? 뭐입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나는 부엌에서 타고 있는 something을 smelt 했다 하기로 했죠. 여기 뭐가 생겼댔어? something이니까 위치 그 다음에 smelt 보고 something 보고 was 한 다음에 셀프 땜빵 딱한대 때리고 위치를 뭐로 바꿔주면 돼? 대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왜? 선행사가 something이잖아. 이런 거 지금 배우고 있죠.
있습니까? 뭐 플러스 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한 거죠. 타고 부엌에서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느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 얘는 현재 분사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사, 그러니까 뭐야? 일단 ing가 뭐이냐 뭐이냐 동명사인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하고 명사 수식이냐 동사의 일부가 되느냐 이 라인을 타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입에 a죠. 그렇죠? 현재 분사로서 앞에 나온 something을 꾸며 명사 수식하고 있죠. 아니 현재 분사 맞죠. 그러니까 타고 있는 뭔가 부엌에서 타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그럼 똑같이 이에 a를 찾으란 말. Mindy smiled, shaking her hand.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번지수가 아예 다르죠. 이거 무슨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Mindy smiled, shaking her hand. 미소를 진 거죠, 어쨌든. 그다음 뭐 원래 뭐 한다인데 뭔가 형태가 바뀌면 뭐 한답니까 이거? 손을 흔든다죠. 그러면 손을 흔든다에다 ing 붙였으니까 흔든다는 아니겠죠. 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어. 민지가 미소 짓는다. 손을 흔든다에서 다다 떨어지면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는 뭐다? 분사 구문이죠 일단. 그리고 뭐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얘를 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습니까? 이 행동과 이 행동을 동시에 한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래. 손을 흔들면서 미소 지었다는 거. 그리고 얘는, 자, 분사구문은 뭐랑 뭐가 날아가는 거야? 주어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로 하면 되겠어? Mindy smiled and she shake의 3단 변신. 그렇죠. shake, shook, shaken. smiled 과거니까 여기 뭐가 하면 되겠어? and she shook her hand. Mindy smiled. Mindy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뭐 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접속사도 날아가고 주어도 날아가니까 더 이상 동사가 동사의 형태가 안 되고 shaking으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1-뭣도 아니고 2-뭣도 아니고 얘는 분사 구문인데 어쨌든 얘는 분사도 일단 분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ing care of a baby is not easy. 너무 뻔하죠. 아기를 돌보는 것은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동명사죠. 됐습니까? We are volunteering at this hospital. Volunteer. 일단 volunteering에서 volunteer의 뜻이 뭐예요? 자원봉사하다. 자선봉사가 있습니까? 자원봉사. 하다도 되고 자원봉사 자도 되고 자원봉사 하다도 되고요. 하는 사람도 되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다. 어쨌든 ID 붙였으니까 자원봉사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지금? 'We are volunteering at this hospital.' 우리는 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죠. 2번이죠. 그럼 2-A야, B야, B죠. 됐습니까? 일단 2-2라고 숫자는 똑같은 게 하나 나왔어. 됐습니까? 다음, they started running for the finish line.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started 했죠. 그러면 여기에 running for the finish line은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당연히 동명사죠. 그들이 뭐 했다, 시작했다, 뭐를 향해, 뭐 하는 것을,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는 것을. 그래서 start는 누구처럼? 라이크처럼 여기에 뭐가 와도 되는 애야? to run이 와도 되는 애였죠. to 부정사의 명사정법 또는 동명사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 boy talking loudly is my brother. 이 문장 보면 또그 얘기하겠죠. 이 문장의 초간단어들은 뭐야? He is my brother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he고 여기에 이게 됐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너무 뻔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고 하는 역할은 뭐? 명사 수식이죠. 네가 생각해도 재밌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만 얘기할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두 고르라 그랬죠. 그렇죠? 모두. 그러니까 쓰임이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데요. 내가 최소한 답이 몇개 있어야 될까? 두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중에서 몇 번이나 몇 번을 답으로 고를래? 3번과 5번이 답이겠죠. 1번은 왜 답이 안 돼요? 얘는 분사가 아니고 뭐야? 1번은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이죠. 분사하고 분사 구문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분사는 형용사고요. 분사 구문은 부사예요. 쓰임이 같은 거 고르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어색한 걸 골라라. The concert is amazing. 됩니까? 네. 저 1번 선택지 보자마자 아 그거구나 맞죠? 그래서 콘서트가 어메이징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죠. He is excited to watch the baseball game. 됩니까? 오케이, 틀렸죠? 오케이, he is excit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children were frightened of the dog. 됩니까? 오케이, frightened 또 나왔어요. frightened의 뜻이 뭐였어요? 공포를 느끼게 하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당했단 얘기죠. 놀라게 되었다. Be more of 하고 똑같네요. Be afraid of. Be Be afraid of. 또 be scared of 같은 뜻이죠, 이거. 아이들이 개를 무서워했다. 공포에 질렸단 얘기. 그다음에 I was shocking to hear about the accident. 내가 됩니까? 틀렸죠? shocked가 돼야 되겠죠? I was shocking 하면 내가 충격을 주었다였는데 내가 충격을 준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오케이, 여기 2, 여기다 왜 자꾸 밑줄 칠까, 여기다가? 좀 이따가 이게 4개 중에 뭔지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니까, He's excited to watch the baseball game.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They were disappointed at the score. Be disappointed as 뭐였고? 무슨 뜻이었고? 뭐뭐에 실망하다죠? 그래서 그들이 점수에 뭐했다? 실망했다. 맞습니까? 답은 두 개야? 그럴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신이 난 거죠. 그러면 여기 to watc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e is excited to watch the baseball ga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왜 신났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되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도형용법이고 어찌어떤 to watch the baseball 해서 어떤 신이 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정법이었죠. 똑같죠. excited하고 shocked하고 공통점 뭐야? 전부 감정이죠. 그래서 나는 놀랐는데 왜 Why were you shocked to hear about the 그 사고 소식에 대해서 들어서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이고 뭐뭐 해서 충격받은 뭐뭐 해서 신이 난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ing형 올 자리에 ing 잘와 있냐 ed 와야 될 자리에 ed가 잘와 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런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보이십니까? C. 그렇죠. 끊어읽기 끊어읽기 했더니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할 수 있어? 몇 형식일 때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5형식일 때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saw him. 이걸 가지고 얘를 보고 지각동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나는 그를 봤다죠. 근데 얘가 어떤 행동하는 걸 봤다 해서 여기서 동사를 어떤 형태로 붙이면 그때 얘를 보고 지각동사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run 됩니까? Do you see the run? run 되죠. 오케이. run이 되는 이유는 더더욱이 run을 하는 겁니까? 더더욱이 run을 당하는 겁니까? run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전부 다 답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만 run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run이 왔을 때는 끊어읽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거. 나 이거 동명사 아닌 거 알아?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런이 오면 달려오 보니고요. 런이 오면 달려오고 있는 개가 보이니?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뭔 뜻이에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내려받는 거죠. 그러면 this is the music. 이게 뭐다? 음악이라고 한 거죠.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웹사이트에서 뭐 받은? 내려받은. 그러면 뮤직이 이 녀석에 끊어있기 보니까 얘한테 꾸미면 받아야 되는데 뮤직이 다운로드를 한 거야? 다운로드를 당한 거야? 그러면 되는 거? 얘밖에 없네요. 얘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하고 몇 번? 3번하고 5번 모두 골라야죠. 3번하고 5번이 모두 되죠. 둘 다 답입니다. 됐습니까? 3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C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번과 5번이 모두 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답을 모두 다 골랐어야죠. 다 답이 되는 이유는 C 때문입니다. 전부 다. run도 되고 running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15번. 밑주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I like to see the top of the mountain covering with snow, but it is disappointing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Okay. 일본 문법의 제목은 뭐예요? 오케이.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start처럼, begin처럼, continue처럼.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는 저 뭘 보는 걸 좋아한대죠. 뭐를 보는 거? 이번 문법의 제목은 뭐? 오케이. 이번 문법의 제목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그 말은 여기서 뭐 하겠다?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쉼표까지, 마침표까지 한 문장인데 이 여기 I부터 시작해서 스노우까지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데? 헤이, 눈으로 덮여있는 산 꼭대기 보는 걸 좋아한대죠. 그렇죠. To see the top of the mountain.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Covered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마운틴 탑이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가 커버를 한 거야? 커버를 덮은 거야? 덮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얘가 이걸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전에 했던 2-이 뭔데? A죠.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길어져서 뒤로 갔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운틴 탑이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커버를 당해야 되니까 PP형이 와야 된다는 거죠. ING형이 아니라. 그 다음 It is disappointing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딱 지금 얘기네요. 이 잇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잇을 보고 뭐라 그래요? 셋 중에 뭡니까? 얘를 가주어라 그러죠? 그럼 이 댓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댓 많잖아. 네 가지, 다섯 가지 배웠는데. 그렇죠. 겉 만드는 뜻은 명사절이고, 이 명사절이 무슨 주어? 진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눈을 올겨울에 볼수 없다라는 사실이 실망을 당해. 실망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맞다? 팅이 오는 게 맞단 말이죠. 실망스럽다. 올 겨울에는, this winter에는 we can't see much snow 한다라는 것이 어떻다? 실망스럽다. 여기에 만약에 it is가 아니고 만약에 I am이었으면 I am disappointed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가 되겠고, 이때 that은 뭐가 돼버렸어? 명사절이 아니고 이번에는 부사절이 됐죠. 똑같은 대신데 I am disappointed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였으면 얘가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는 대시 된다?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는 대시 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much는 문법이 뭐예요? 제목이 much 뒤에는 snow가 올수 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I like seeing. seeing도 되는 투부정사의 명사형용법. like는 to do doing 다 돼. mountain인데 어떤 mountain? covered 당한. 그러면 mountain하고 covered 사이에 생략된 말은 which is가 생략됐죠. I like to see the top of the mountain which is covered with s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16번. Having a lot of work to do, I can't go to see a movie.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할일 많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투두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할일 많다에서 다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I can't go to see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 그럼 할일 많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뭐가 어울려? 뒤에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니까.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can't go to see a movie.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 만약남면이니까 이게? 이유의 부사절이고, 부사절이면 이와 같이, have 하는 사람하고, can't go인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번 하고, having a lot of work to do 하면 되겠단 말이야.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는 do가 무슨 뜻이에요? 비록 나는 할 일이 많지만이겠죠. 만약에 2번이 답이 되고 싶어. 2번이 답이 되고 싶으면 문제 이 상자 안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can go to see a movi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록 할 일은 많지만 난 영화 보러 갈수 있어. 2번이 답이 되고 싶으면 can't 대신에 can을 쓰면 답이 됐겠죠, 2번이. 됐습니까? 오케이, 뭐, if 조건의 부사절이지만 여기에 만약 할 일이 많다면 갈 수가 없다.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쯤. 만약 할 일이 많으면 난 영화 보러 못 가. 뭐,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얘들은 안 되겠죠. 뭐, 내가 할 일이 많기 전에는 못 가. 뭐, 할 일이 많게 된 다음에는 못 가. 뭐,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답은, 할 일이 많아서 보러 갈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어떻다? 가장 자연스럽죠. 할 일이 많아서 보러 못 가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어법상 뭐 전부 ing, ing, pp, ing, pp가 와 있는데 뭔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y finally found some hiding truth 하고 있네요. 뭔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마침내 found 했죠.
마침내 알아냈단 말이죠. 뭘 알아냈단 얘기겠어? 그 숨겨진 진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그 다음에 he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끝날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가 그렸는데 뭘 그린 거야? 엄마를 그린 거죠. 어떤 엄마를 그린 거야?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엄마를 그렸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데가 없죠? 여기 생략된 말은? 여기 생략된 말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왜 who was가 아니고 왜 who is입니까? 그림 속에서 엄마가 애를 쳐다보고 있는 건 뭐니까? 팩트니까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ouldn't read anything written on the paper.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읽을 수가 없었다네. 그렇죠? 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대죠. 그 어떤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까? 어떤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종이에 쓰여있는 그 어떤 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내가 모르는 글자였거나 아니면 뭐 물에 번져가지고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오케이. 2번하고 3번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하나는 ing고 하나는 pp죠. 머더가 룩을 합니까? 머더가 룩을 당합니까? 엄마가 쳐다봅니까? 엄마가 쳐다봐집니까? 쳐다보죠. anything이 쓴 겁니까? 쓰여진 겁니까? 쓰여진 거예요. 틀린 데가? 없어요. 없네요. You can see the stars shining in the sky at night. 얘 보이죠? 그럼 따져야 될 건 스타가 shine을 합니까? shine을 당합니까? Okay, the stars are shining.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끊어 읽기는 이렇게 하고 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무엇을? 밤에 하늘에서 별들이 빛나는 것을. 그래서 얘는 뭐다? 동 명사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문의 얘기했습니다. 현재 분사라고요. 지각 동사고요. 그래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니까?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어디 틀린 데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a castle built 500 years ago by someone. 그쵸? 이게 성이래죠? 성은 성인데 어떤 성이래요? 지어진 성이죠. 언제 지어진 성이래요? 500년 전에 지어진 성이다. 됐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얘가 틀려야 되는데, 그치? 이제 얘가 틀려야 되는데. 어디가 틀렸죠, 그러면? 오케이. 캐슬이 빌드를 합니까? 캐슬이 빌드를 당합니까? 빌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면? 500 years 오가 틀렸나? 그런데가 다 맞네! 답이 없네요, 그쵸? 당연히 뭐겠어요? Hidden truth겠죠. They finally found some hidden truth. Hide, 뭐 하다? 숨기다. 그럼 truth가 hide를 하는 거야? hide를 당한 거야? 숨겨진 비밀이죠. 숨겨진 진실이죠. 그들이 마침내 어떤 진실을 found 하게 됐다? 숨겨진 진실을 found 하게 됐다. Hidden truth, hidden truth. Hidden singer 몰라? 응? 어? Hidden singer가 뭐야? 아, 여러분들 TV를 잘 안 보는, 여러분 다들 유튜브를 보니까 Hidden singer 이런 사람. Hidden singer 어디서 했어? 어느 채널에서 했어? JTBC에서 했잖아요. 어딘지는 모르죠, 그냥. 됐습니까? 숨겨진 진실이죠.
네, 그러면 가만 보니까 공통점이 쭉 있네요. 2, 3, 4, 5는 공통점이 있네. 전부 다 이렇게 됐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who is 생략된 거 봤고, 그러면 editing하고 written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는지 이번에 딱밤 때리지 말고 대답하세요. 셀프 딱밤 때리지 말고.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습니까? 얘도 열 찾아보고 얘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That. 뭐? Was죠. 그렇습니까? 대신 이유는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이죠.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럼 시제가 과거죠. I couldn't read anything that was written on the pap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hining하고 stars 사이에 생략된 말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보이고 이런 거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생략됐다? 이게 생각했죠. That are, which are. You can see the stars which are shining in the sky a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준비됐습니까? 됐습니까? 뭐얘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얘 쳐다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생각한 말은 뭐? 넌 뭐? 언제 지어졌어요? 몇년 전에 지어졌잖아요. 됐습니까? 이건 전부, 지금 이거 전부 다 일과에 레슨 1에 나오는 겁니다. 의사가 꾸며주는 거. 선생님 맨날 뻥치니까 여러분도 안 믿겠지만. 중3 공부도 하고 있죠? 리포트 한번 볼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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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해? 저 이번 주 토요일 콜? 금요일 콜?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보면은 구글 킵이라고 내가 이제 자꾸 선생님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앱이 하나 있거든. 이거 뭐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뭐.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 보강 알림을 내가 언제 한대? 2월 7일 날 한대. 6월 7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인데 몇 시에 하냐면 오후 1시에 한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게 메시지가 여기 딱 뜨거든. 금요일 이게 반복이야, 반복. 매주 내가 매주 금요일 1시마다 나한테 뜨는 알림이야. 이걸 내가 왜 만들어 놨을 것 같아? 네가 하도 숙제를 잘해 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1시에 내가 여기 다시 이제 이 7일 날 여기 다시 보겠지, 그렇지? 다시 보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꼬라지면 내가 어떻게 할것 같아? 뭐 이렇게 하겠지. 뭐 컨트롤 컨아 윈도우 쉬프트 S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 비교하는 건안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 V 하면 되겠지. 그치? 어? 컨트롤 V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뭐 간단해, 이렇게 돼. 뭐? 그래갖고 제가 숙제를 보냈는데, 이 강의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에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중3인데? 어? 이 강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중3인데? 어?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아닌지 얘기를 좀 해달라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예?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어? 오늘 무슨 요일? 화수목금 뭐 오늘 빼면 뭐 1, 2, 3 이틀 정도 시간이 있네. 공부를 하는 성이라도 좀 보여라. 어? 엄마한테 내가 쓸데없는 톡안 보내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숙제 내용은 뭔지 알죠? 톡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까? 이 친구들? 하나는 맞습니다. 맞았다고 했는데, 이거 불러준 답은 있는가? 이거 맞았고? 맞았어요? 약간 분사 구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비꼬스나 누나 이쁘나 이런 게 없어. 왜 이런 거 없어? 눈치껏 이게 뭐랑 제일 잘 어울리냐, 여기에 뭐가 있다, 비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느냐, 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느냐, 도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왜? 일단 얘가 동영상으로 내가 막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하고 다니는 게 있었다면 아무 시작해 나는 충격적인 놈이었어. 사람 부를 수도 있어. 사람이 충격을 줄 수도 있잖아. 그치? 얘는 뭐고 얘랑 얘는 일단 동명사로 돼가지고 여기 보내줬어. 또 왕래가 없어. 찍었어. 근데 돈다고 뭐야? 일본하고 뭐가? 일산에? 오케이. 뭐 찍었다고 분사라는 거 알겠어. 일단 분사랑 현대 분사랑 공동사는 분들 된다는 얘기. 우리 친구? 이거 골랐다고? 4번? 예, 다운로드 하고 있는 거. 근데 얘는? 예? 왜 얘를 골랐을까? 얘는 라이팅이라고. 쓰고 있는 뭔가가 아니고 쓰여진 뭔가야. 오케이. 18번. 그림이 잘 안 보였죠. 뭐 이런 그림입니다. 뭐 1번 그림은 어떤 공원에서 뭐 자전거를 어떤 여자가 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은 뭐 자동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뭐,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내가 또 뭔 얘기 하겠어. 또 그 얘기 하겠죠. 또 뭔 얘기 하겠어. 이 문장에 초간단 버전은 하겠죠. 이 문장 초간단 버전 뭐예요? She is my mother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야 돼? She가 돼야 되는데, 뭐,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야? 자전거 타고 있는 여자야. 됐습니까? 자전거 타고 있는 그 여자분이 나의 엄마야. 그러면, woman이 ride를 하는 거야? ride를 당하는 거야? ride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the woman. Riding a bike is my mother.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who is가 생각했죠. The woman who is riding a bike is my m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파크의 뜻이 뭐예요? 주차하다. 그러면 이 문장도 초간단 버전 하면 뭐예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짐스 카. 그렇죠. 그거 짐의 카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파란 차가 짐의 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next to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블루카가 파크를 하는 거야? 파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파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2가 있으니까 뭐 옆에야? 뭐 옆에? 트럭 같은데? 예. 여러분 잘안 보이니까 이 트럭이네요. 됐습니까? 뭐 버스라고 써도 뭐잘안 보이니까 뭐 알게 그 정도 이해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것 속에 뜻이 뭐가 돼야 돼? 파란 차는 파란 차인데 어떤 파란 차? 트럭 주차돼 있는 파란 차가 GMAC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더 블루 카 파크드 바이 더한 칸이 더 있네. 무슨 색 트럭이지? 레드 트럭, 레드 카 하든지 트럭 이상하게 써버렸네. CK. 더 블루 카 파크드 바이 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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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이를 왜 썼어 내가? 왜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 있어? Next to the truck. The blue car parked next to the truck is Jim's car. 그러면 이 소수형 문제는 한 번은 ride라는 동사고 한 번은 park라는 동사야. 파크를 공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봐. 그러면 워먼이 라이드를 하니까 라이딩이 된 거고 카가 파크를 당하니까 이번엔 파킹이 아니고 파크가 됐다라는 거. 생략된 말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사물이니까 위치 이즈겠죠. The blue car which is parked next to the truck is Jim's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년 누구니?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Who is the boy? 초간단 버전. 그녀는 누구니죠? She.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뭐, 꾸미는 말 길어져서 뒤로 가고 싶네. 그래서 Who is the girl? 걸은 걸인데 뭐 하고 있는? Wearing cap 될수 있네. 그쵸? 중1입니까? 웨어링 캡 하게. 학교 서술형 문제는 뭐 수행평가도 웨어링 캡할 거야 아직도 중3인데. Who is a girl wearing a cap?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who 한번 길어봤자 쉬니까 이제 who is a girl who is wearing a cap. 자 이런 문장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Who is the girl who is wearing a cap? 한 번은 무슨 사고 한 번은 의문사고, 한 번은 관계사도 똑같은 후이즈인데. 그렇습니까? 와, 이런 문장도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Who is the girl who is wearing a cap?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들 모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배운다 했어요? Had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돼요. 후이즈가 어떻게 연달아 두 번이나 나오지? 그 다음에 Because she found her lost dog, she was very happy. 자, 이게 문법책이다. 뭐, 문법책이고 중등부 문법책이다 보니까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부사들이 어디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죠.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She was very happy because she found her lost dog. 해놓고 분사구문 만들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는 because she found her dog을 먼저 놔두고 먼저 분사구문 만든 다음에 주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녀가 그녀의 잃어버린 개를 뭐 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행복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why에 대한 대답인 뭐의 무슨 절이니까 이후에 부사절이니까 찾은 사람하고 행복했던 사람하고 같이 칼질 두번 하고 그래서 얘를 뭘 갖고 좀 되겠다. She가 find를 한 거야. find를 당한 거야. 그래서 finding her lost dog, she was very happy.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동사를 ing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 여기에 be 동사가 있으면 being, pp. 근데 여기 보면 분사가 finding만 분사가 아니고 분사가 하나 더 보이죠?
Finding her lost dog, she was very happy. 문사가 하나 더 보이죠? 걔가 누군데? 걔가 분사입니까? 걔 분사죠. 됐습니까? 걔가 루즈를 한 거야, 루즈를 당한 거야. 그래서 PP형이죠. written 하듯이 아까 전에. 얘는 뭐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죠. 자, A, B, C, D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뭐, 칼질 하면서 뭔 소리 하고 싶은지 얘기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언제? Last Saturday에 누가? My sister and I가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Watch. 앞만 길어봤자? We가. We were. 맞아요. 아무 이상 없죠. We were? Watching TV at home이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집에서 TV 보는 중이었다.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죠? 네. A하고 있어, B하고 있어. B를 하고 있죠. E에 B죠. 동사가 되었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TV 보고 있는 중이었다. Suddenly 하게, 어찌, suddenly 하게. 어, heard 썼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별 건 없네. 헐드가 떴지만. 끊어 이렇게 해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we가 헐드 했죠?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The sound of thunder from the sky. 어디에서 들리는 뭐를?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갑자기 we heard the sound of thunder. Okay. And the light가, 그리고 누가? light가 뭐 해버렸다? went up. 뭐 했단 뜻이겠어요? go off. 꺼졌단 게겠죠. 됐습니까? suddenly we heard the sound of thunder from the sky. 하늘에 들리는 thunder의 사운드를 들었고 and the light가 went off. 그럼 어떤 상태가 되겠어? 집안이 dark한 상태가 됐겠죠. 깜깜해졌겠죠. my sister, 한번 길어보자. 누가? she가 ran to me. my sister가 나에게 달려왔다. 근데 여기 쉼표하고 여기에 크게 울다, 시끄럽게 울다가 시끄럽게 울다가 아니라야 되죠. My sister가 나에게 달려왔다. 시끄럽게 울다에서 다짜또로 떼내버리고 어떻게 하면 어울려? 큰 소리로. 여기 쉼표니까 문장이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나의 여자 형제가 나에게 달려왔다. 크게 울면서. 이거 뭐를 나타내는 무슨 구문? 비문법은 뭐예요? 뭐를 나타내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무슨 구문? 그러니까 cry가 아니고 뭐가 되면 되겠다? crying이 됩니다. A는 과거 진행형 만들어야 되니까 현재 분사 쓴 거고, B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 했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scare 뭐하다? 떨다. 떨답니까? 트렘블입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하다죠. 그럼 I was scared 한 거죠. 그쵸? 얘를 보고 B 플러스 뭐니까? B 플러스 PP니까 뭐라면서 배웠던 건데? 수동태라고 배웠던 건데 뭐를 나타내는 수동태야? 뭐를 나타내는? 예? 그건 투부정사 얘기하는 거고. 감정을 나타내는 수동태죠. 내가 겁먹었단 말이죠. I was scared too. But I told her not to worry. I told her not to worry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뭐 했어요? 아이가 told 했죠? 누구한테 told 했어요? her한테 told 했죠? 그럼 not to worry는 어떻게 해서 가면 돼? What? I told her not to worry.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뭐 하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죠. 뭐뭐 하라고 말했으면 I told her to do 할 텐데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I told her not to worry 한 거죠. 걱정하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to worry가 아니고 not to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to 부정사의 문용어 명사정법인데 not 넣으니까 not to도 됐죠.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도 되고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된다 했죠. We looked for a lantern. Look for 뭐하다? 오케이, 찾다죠. 랜턴을 찾았다. We는 누구 대신 왔어? My sister and I 대신 왔죠. 랜턴을 찾아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not find a lantern. 어쨌든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랜턴을 못 찾았다죠. 랜턴을 못 찾았다 해서 다짜를 떼내고 어울리는 거를 뭔가를 집어넣죠. 다짜 떼버리고. 난 랜턴 못 찾았다. We had to wait for my mom in the dark. Had to에 대한 얘기.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죠. 우리는 엄마를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랜턴 못 찾았다. 엄마를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뭐가 좋을까? 랜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엄마를 기다려야만 했었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find가 아니고 뭐가 되면 되고? finding이 되면 되고. 그러면 not finding은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예요? 못 찾았기 때문에라며. 여기에 뭐가 있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는 걸 여러분 찾아낸 거야. because죠. 그러면 because. because가 나오면 절이 나와야 되고, 절은 주어 동사를 써야 되고, 주어 동사를 쓸 때 수나 시제를 맞춰야 되죠. because we had to인데 두 나시겠냐? 그래서 not finding a lantern은 because we didn't 또는 couldn't도 좋겠죠. because we couldn't find a lantern.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because we couldn't find a lantern을 not finding a lantern으로까지 줄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doing에 not 넣으면 뭐라고? doing에 not 넣으면 뭐라고? not doing. not doing 되어 있는 건 not finding. not finding a lantern, we had to wait for my mom.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했다. 오케이. 그래서 C는 감정이었고, 그 다음에 D는 뭐? 분사구문 만들어보자. 분사구문 만들어보자. 못 찾았기 때문에 because we couldn't find a lantern, we had to wait. because we couldn't find it, not finding. 그래서 지금 분사들이 다양하게 ing형 분사와 pp형 분사들이 있고, 한 번은 과거 진행형,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2번은 뭐? B는 뭐? 얼마 전에 배웠던, 최근에 배운 동시동사 뭐뭐 하면서 뭐 했다. My sister ran to me crying loudly 하면서 나이가 달려왔다. C는 중1, 2때 배웠, 아, 중1 때도 배웠죠. Be scared of 이러면서 수거로서 이미 배워봤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겁을 먹자 할 때. 감정이니까 ED형, exciting이냐, excited이냐, interesting이냐, interested이냐, 중1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D는 최근에 배웠던 다시 한번 더 분사구문. 분사 구문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거나 뭐뭐 하면서 뭐 했다라는 표현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만약라면이나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접속사가 뭐였더라? 더나 얼더였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간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 B 중에서 맞는 거 골라라고요. 그 다음에 미추진 문장에 뭔가 부사절이 있기 때문에 명사절도 아니고 형용사절도 아니고 부사절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게으른 버전으로 바꿔봐라.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name 되겠죠. A man named Vernon Paul and his little daughter가 뭐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참. named에서 시작된 건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a man named Vernon Paul and his little daughter. 아마 길어봤자 day죠, day. 그니까 do you know when we started to make snowmen? 됐습니까?
이 when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한참 배우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when이냐 아니면 지금 배우고 있는 when이냐 이거죠. 의문사의 when이냐 뭐의 when이냐 관계사의 when이냐. 그러면 둘중 뭐예요? 의문사고 이런 녀석을 보고 간접 의문문이야, 그죠? 얘 없으면 어떻게 바뀌어? 그렇죠. Do you know when we started to make snowman? 해도 되고 첫 문장을 Do you know when we started to make snowman? 해도 되고 첫 문장을 뭐라고 그래야 돼? When did we start to make snowman? 이래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죠.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가 처음 스노우맨을 만들기 시작했지? 라는 것을 너는 뭐하고 있니? 알고 있니? 디드가 튀어나오면 직접 의문문 디드가 두 유노랑 합쳐질라 보다 보니까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이시 돼야 되고 다시 말해 무슨 절이 돼야 되고 명사절이 돼야 되고 무슨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로서 구나 절은 문장에 뭐를 얘기해? 부속품을 얘기하죠. 부속품이 될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게 간접 의문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라는 것을 알고 있니? 예, 의문사의 when입니다. 그 다음에 man은 man인데 여기에 who was가 세대됐죠. name의 뜻이 뭐예요? 이름 붙이다죠. 이강이 네 이름은 네가 붙였어. 엄마 아빠가 너에게 붙여줘서 붙여짐 당했어. 당했죠. 그래서 이디언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펄 버넌인 한 남자와 그의 딸이 메이드 퍼스트 스노우맨 최초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얘들아 번호가 몇개 있어?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4개는 뭐야 도대체? 뭐풀 시즌즈야? 오케이, 이 중에 뭔지를 봐야 되겠죠. 오케이, 쉬는 딸 대신 왔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믿었습니다. 얘 빼고 일단 해석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석 다한 다음에 그러면 뭐가 어울리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셋 중에 뭔지 그렇게 찾는 거죠. 그녀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그래서 나쁜 귀신이 뭐에 갈 거다? 뺏어 갈 거래죠. 그쵸, 그녀의 선물을 언제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에 She worried about it. 그녀가 그 점을 걱정했다니까. 여기 세 가지 as 중에 뭐겠어요? Because죠. 그니까 그녀가 믿었기 때문에 걱정했다. 그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s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길지만 암만 길어봤자 Why did she worry about it? 왜 걱정했니? 그러한 미신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내가 왜 자꾸 찾아보고 있어? 얘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가 될 자격도 있다? 분사 구문이 될 자격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believed 했던 사람하고 자 이제 뭐라느냐?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인지 꼭 보라 했어요. 동일입니까? 갈릴 두 번이죠. 그래서 동사가 뭐가 되면 되겠다? Believe 2로 끝나니까 2를 빼고 ing 쓰면 되겠죠. Believing a bad ghost would take away her gift after Christmas, the daughter worried about it. 빌리브드 뒤에 뭐가 생략될 것도 보이시죠? 뭐가 생략됐어요? 겁 만드는 대시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A bad ghost would take away her gifts after Christmas를 할 것이라 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ile they were making a big man out of snow make a Out of B가 뭔 뜻이에요? Make A out of B. A를 B로 만들다라는 표현이죠. Out of를 써서 out of 뒤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재료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동안 눈을 out of snow로 커다란 남자를 맨을 만들고 있었던 동안.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고요. A야, B야, B죠. 동사 부분이 되고 있죠. 과거 진행형 만들고 있었던 동안. 오케이. while 나왔고 진행형 나왔네. 선생님이 뭔 그림 그리겠죠? 이런 그림. 됐습니까? 저 만들고 있는 동안 her father told her that this snowman would keep her gift from the ghost.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말한 거죠. 겁 만드는 대시죠. 뭘 만난 거야? 이 눈사람이 그녀의 뭐를 선물을 뭐 해줄 것이다? 누구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됐습니까? 라는 것을 말해준 거죠. 이 스노우맨이 너의 저 기프트를 from the Keep A from B가 뭐예요? Keep A from B. B로부터 A를 지키는 거겠죠. A를 지키는 거죠, B로부터. That's how the first snowman was born. 이거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는 화음이에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배우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무슨 화우다. 그것이 바로 뭐다? 뭐가 아니라. 얘를 보고 뭐라고 본다? 의문사가 아니고 뭐라고 할 예정이다? 관계 부사라고 하게요.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누가 뭐 했던? First snowman이 뭐 했던? 태어났던. 얘도 분사죠. 뭐로부터 왔어요, 원형이. Bear, boar, bone.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맞죠? Bear가 곰 말고 새끼를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낳은 거야, 낳아진 거야, 탄생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얘도 분사죠. 그렇죠? 하고 있는 건 비동사랑 합쳐서 뭐가 됐고, 동사가 됐고, 이런 걸 최근에 배운 뭐라고 배웠어요? 라고 배웠죠. 태어났던 과정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다, 풀이 다 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메이킹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말했다. 그다음에 B는, 아, A는 뭐였나? 이름이 뭐뭐였더라니까. 이름 붙였으니까 idiom named. 분사 공문도 만들어봤고요. Believing a bad ghost would take away her gift from after Christmas, she worried about it.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어. 오, 그렇죠. 우리가 미리 아는 거죠. 근데 요즘은 무슨 시대야? 자율주행 시대잖아, 그치? 맞죠? 맞잖아. 자율주행 시대잖아, 그치? 맞죠? 이제 여러분들 뭐, 자동차가 지가 스스로 막 운전한다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얘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얘 대신에 뭐가 될 수도 있어? 파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차가 뭐하고 있다면 지가 알아서 주차를 하고 있다면. 그렇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자율주행차라는 파킹만 될수 있는 계속해서 분사 부분의 약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알고 한 거야? 그다음에 동시동문 뭐뭐 하면서 뭐 했다 이거. 말도 안 돼. 뭔데? 진짜 많이 초딩. 시가 바인드를 하냐? 바운드 바인드를 하냐? 이건 묻히는 건데. 얘도 넌 대신 시작. 부자리. 모두 자율주행이네. 시대가 앞서가요. 그것도 빈 파운드, 수동 여기 was나 is나 이야. 응? 무슨 문이라고?
이게 되게 땡기다. 오케이. 그래서 풀이하느라고 시간이 다가버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